제가 이번에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화창한 날 밖에 나와서 차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 차량에는 아기,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많이 태우기에는 좀 빡센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큰 차로 구입을 하게 되었죠. 솔직히 차량 구입 전에는 많은 고민이 있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카니발, 소렌토, 펠리세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차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구입하기 전에 그 차량들도 같이 봤지만 아무래도 디자인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V70 그리고 여기 있는 GV80까지 제가 다 살펴보다가 뭐 이거 말고도 수입차도 보긴 했어요. 그런데 비싸긴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 한 15년 20년은 타자 라는 뜻에서 GV80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GV80을 계약을 하고 나서 정말 오래 기다렸거든요. 1년 이상을 기다렸는데도 아 차가 안 나오나 보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딱 출시를 하게 되어서 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202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 차량은 23년 차량이거든요. 이 연식이 바뀌게 되면서 계약한 거랑 상관없이 돈도 조금 더 내게 되었어요. 자, 이런 주절주절 뭐 저 개인적인 이야기는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GV80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 크기 딱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제 키가 183이거든요 그런데 제 키와 거의 맞먹는 크기의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침 이 GV80을 제가 주차를 했는데 여기 옆에 GV70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보시라고 제가 옆에 이렇게 나란히 한번 주차를 해 봤습니다. 차가 확실히 크긴 크더라고요. 일단 전장이 4945mm, 전폭이 1975mm입니다 전폭 같은 경우는 GV80 말고 G80 있잖아요. G80보다 5cm가 더 크고 전장 같은 경우는 G80보다는 조금 작더라고요. 그 다음에 차 무게는 2120kg, 그리고 타이어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할 건데 19인치에서 20인치로 옵션을 추가해서 제가 장착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차량을 딱 보시게 되면 여기 전면 그릴이 되게 웅장하게 생겨가지고 실제 크기보다도 조금 더 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고 깔끔하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은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여기 두 줄 라인. 네, 이 램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휠은 20인치로 제가 옵션을 추가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했고 23년식에서 이제 여기 캘리퍼가 앞뒤로 커버가 이제 씌워지고 제네시스 로고가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후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캘리퍼가 이렇게 커버가 씌워지고 제네시스 글씨가 이렇게 박혀 있죠. 원래는 승차감 때문에 19인치로 하려고 그랬는데 20인치에는 이제 4P 디스크가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승차감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22인치 말고 20인치로 결정을 하자 여기서 타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쁜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롬들이 좀 있어요. 중간중간에 여기 밑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서 크롬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면에도 이렇게 크롬이 있네요. 차 문 같은 경우는 여기 손잡이를 잡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어 캐치라 그래야 되나? 여기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자동으로 잠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트렁크 쪽으로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모습? 네, 이것 때문에 이제 3열이 되게 작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디자인상 괜찮고 어찌되었든 3열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뒷면에도 제네시스의 상징 이렇게 두 줄 램프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제네시스 로고 있고 여기 GV80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륜을 선택하게 되면 이쪽에 사륜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옵션을 알 수 있는 게 뭐 2.5나 3.5 디젤 이런 거는 확인하기 어렵고 이렇게 사륜 정도만 외부로 노출이 된다. 그래서 깡통을 끌고 다녀도 티가 전혀 나지 않는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기능이 엄청 많아가지고 설명할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디스플레이가 이제 사진으로 보거나 하면 이게 되게 작거든요. 근데 진짜 큽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이폰 14 프로 기준으로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하고 조금 더 공간이 있어요. 그만큼 디스플레이가 되게 크고 저는 파퓰러 패키지를 포함을 해가지고 여기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LC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디자인들이 이제 나오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 핸들은 럭비공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저는 좀 별로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끌어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아직 스티커를 안 뗐네요. 스티커를 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랑 이제 콘솔 부분입니다. 여기 23년식이 이제 아마 이 부분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컵 두는 곳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콘솔 박스입니다. 콘솔 박스를 열면 여기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열리게 돼요.
내부 공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편 아닌데 뭐 적당한 물건들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SB 꽂는 부분들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하단에는 시거잭 꽂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전자담배 충전을 하거나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여기다 두고 충전할 수 있다. 네, 그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드라이브 조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다이얼 형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에 몰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진을 하게 되면 이렇게 360 카메라 다 나오고 여기에도 표시가 다 되고 네, 화면이 일단 넓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촬영을 선택하면 시그니처2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약간 나이 든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는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 디자인으로 하고 브라운, 베이지 이렇게 투톤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깔끔하고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에는 이렇게 2열 공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에어컨이나 막 그런 열선이나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 부분도 좀 고급스럽게 나와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은 여기 뒤에가 이제 발로 찰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따로 킥매트 커버를 구입을 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네, 씌웠습니다. 이렇게 씌우다 보니까 뭐 일단은 모양도 잘 맞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이랑 막 이쪽으로 해가지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첨부하도록 할게요. 막 밝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너무 어둡지도 않고 살짝 은은한 느낌? 뭐 그냥 저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뒷좌석 보시게 되면 아이고 으짜 이렇게 3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도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키가 183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뒷자리를 앉았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쉽게 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만 앞으로 살짝 당겨주면 여기에 공간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저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183 기준으로는 여기가 좀 머리가 다는 기분이 좀 있어서 여기 엉덩이를 완전히 붙이지 않고 살짝 누워서 가는 느낌으로 네, 앉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근데 한 170 밑이라고 한다면 딱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동할 때 네, 그때 좀 괜찮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살짝 누워서 가는 느낌으로는 뭐 편하게 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에어컨도 있고 그리고 이 뒷자리도 눕혔다가 세웠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좀 더 눕힐 수 있고 여기 컵홀더도 있고 여기도 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네요. 뭐 이것저것 네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트렁크도 또 보여드려야겠죠. 트렁크가 저는 엄청 클 줄 알았는데 뭐 그 정도로까지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3열까지 펼쳤을 때는 한 이 정도 크기. 그래서 휴대용 유모차 딱 들어갈 크기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뒤쪽에서 버튼 조작으로 이 시트들을 다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열을 이렇게 접어주면 네 이렇게 쭉 접힌다. 네 그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열 이쪽에는 카시트가 있어서 카시트는 못 접을 것 같고 제가 이쪽 부분 접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됩니다. 아 근데 저기 제가 태블릿을 해놔가지고 다 안 접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트렁크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5인승으로 하게 되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 위에까지 다 접으면 제가 여기 누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펼치게 되고 3열도 네 이렇게 되게 편하게 조작할 수 있다. 좀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는 이렇게 열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소화기랑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세트랑 여기 제가 보조 배터리 따로 시공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여기가 제네시스 장 우산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임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실 때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현대 자동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직영점이랑 대리점이 있는데 직영점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막 서비스들을 받는 게 한계가 있어요. 막 썬팅이라도 해주면 다행. 그런데 대리점에서 구입을 했다 그러면 그 카마스터의 재량으로 몇 가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조금 더 드리고 솔라가드 썬팅을 받았고 아이나비 QSD8000 그리고 커넥티드에다가 보조 배터리 딱 한 이 정도만 이제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구입을 하실 때 카마스터랑 문의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제가 원래 QXT8000 이거를 장착을 하기로 그 전에 이제 수차례 통화를 진행을 했는데 실제 시공된 제품을 보니까 아이나비 Z9000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 제품 자체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일단 전면 자체가 QHD로 녹화가 되는데 후면은 FHD로 녹화가 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처음에 받으려고 했던 그 서비스랑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품이 좀 별로인 제품이 왔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재시공을 이제 받기로 하였고요. 제가 23년형을 돈을 조금 더 주고 계약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3년식에서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나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일단 제가 선택한 색상 마칼라 그레이입니다. 근데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카본 메탈로 계약을 했었는데 그게 단종이 되고 마칼라 그레이로 이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이 나오는데 조금 더 소요가 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뒷바퀴 브레이크 그 제네시스 로고가 이제 써 있는 거, 네, 그것도 23년형에서 이제 변경이 된 점이고요. 내부 조작 휠이 원래는 평평하게 있었는데 23년식에는 홀로 튀어나오게 변경이 되었어요. 이게 이전에 이제 끌었던 GV80 차주들로부터 좀 원성이 좀 자자했었나 봐요. 좀 불편하다. 그래서 그게 개선돼서 나온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차량이 안정적으로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체가 좀 보강되어서 2열에 앉았을 때 좀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전 모델은 이제 끌어본 적이 없어서 네,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다. 네, 그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거의 뭐 돈만 조금 오른 느낌?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든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웅장하다? 네, 차량 자체가 웅장하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 차량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스타일이 일체형이 아니라 이제 단독으로 따로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또 고급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요즘 차보다는 좀 괜찮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퓰러 패키지에 포함된 HUD, 그 다음에 계기판 디스플레이. 이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운전하기에 편의성이 좀 향상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끔 사용할 7인승. 7인승이 되게 좁아가지고 저도 약간 눕는 느낌으로 이제 앉긴 했는데 정말 급하게 많은 사람들, 뭐 부모님이나 그렇게 타서 이동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카시트까지 있다 보니까 솔직히 앉을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7인승 맨 뒤에 3열. 그 부분이 저는 어찌되었든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2열에는 자동 선블라인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좀 어린 아이가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따로 선블라인드를 구입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내장되고 자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이 또 괜찮았고요. 제가 영상으로 따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자동 주차 기능이 여기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있고 그 다음 T자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보여주기식 누가 막 자동 주차 된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보여주는 네, 그런 느낌으로 나름 괜찮은 기능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는 별도의 제네시스 애플리케이션이 막 이것저것 있어요. 마이 제네시스, 카페이, 커넥티드 네, 이런 앱들을 통해서 이 차량을 막 조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 상태를 볼 수 있고 막 할 수 있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뭔가 조금 대접받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그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V80 리뷰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욕들이 있습니다. 막 이거는 뭐가 어때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는 이가 후지다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들이 좀 있었거든요. 일단 7인승 막 7인승이 일단 탈 수 없는데 막 괜히 넣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종종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5인승보다는 괜찮다. 그 다음에 서스펜션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2급이라고 한다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아마 단가 맞추는 거랑 그 다음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행을 하면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뭐 체감을 해봤는데 막 엄청 막 물렁물렁하게 막 방지턱을 넘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전방에 방지턱이 오고 있구나 딱 그래서 마주쳤을 때 힘을 빡치고 넘기는 느낌. 그래서 뭐 크게 나쁘지도 않고 크게 좋지도 않았다. 그런데 제가 원래 끌던 차량보다는 아무래도 좀 약간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아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나쁘지 않구나. 만약에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었으면 저는 돈 때문에 아예 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5 터보. 저는 이제 2.5 터보로 사게 되었는데 무조건 3.5 터보로 가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이 있어요. 2.5 터보는 힘이 좀 부족하다. 근데 실제로 제가 끌어보니까 아니에요. 이거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끌던 차량이 1800cc의 크루즈 차량이었는데 그것도 뭐 그냥 나쁘지 않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끌었는데 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나름 힘있게 잘 나가더라고요. 뭐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주행 리뷰도 좀 진행을 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며칠 동안 끌어본 결과 2.5 터보도 나쁘지 않다. 근데 그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을 만약에 구입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까, 이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가 한 명이신 분들, 그런데 패밀리카를 그래도 좀 타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차량을 구입을 하면 그래도 만족감 있게 차량을 운행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나는 가성비 좋은 SUV를 그래도 좀 오래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GV80 구입을 해도 좀 어느 정도 오랫동안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디자인 자체가 이번에 진짜 괜찮게 뽑은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 차량 자체가 좀 크기도 하고 편의성도 나름 괜찮게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가성비 차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차량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긴 리뷰를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고, 실제로 제가 또 이제 열심히 주행을 해보면서 주행 리뷰를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V80을 구입하셨거나 아니면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 위주로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 돈 내 산으로 구입한 GV80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